PD수첩 리와인드. PD수첩의 서정문 PD,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서정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맞고 지내셨습니까? 아, 늘 맞는 것 같아요. 늘 현장에 가면 저를 격하게 환영해 주시기 때문에. 등록 교인 수 10만 명. 연간 헌금 규모 약 400억 원. 대규모 비자금에 대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지형 담당 장로가 자살을 했으니까 그때 트럼프에서 나오는 그 통장을 전부 다 합쳤는데 그 합산 금액이 보니까 860억이다.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김상환 목사님하고 장로 외에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 교회에서 그 재정을 담당하시던 장로 한 분이 투신 자살을 하셨다. 네. 근데 그분이 남긴 유서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네. 그 유서에 따르면 교회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께 남기는 유서인데 당회장 목사님 죽음으로 불충을 대신합니다. 네. 절대 횡령이나 유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이 이상한 조합들이 한데 뭉쳐 있는 유서인 거예요. 그러게요. 교회 돈 군신 관계 혹은 주군에 대한 불충. 각자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있어야 될 단어 문장들이 네. 그 유서 한 장에 같이 모여 있으니까 네. 저는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네. 그래서 이 사건을 한번 취재해보자 네. 그렇게 발을 들이게 된 거죠. 의사도 내 손으로 치료한 의사가 많고 유명한 병원 원장도 치료한 일이 많아요. 다 죽어가는 병원 의사 아들 현대의학으로는 99.9%가 죽을 애도 기도를 통해서 살려주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비행기를 탔더니 캐도릭 교인들이 전부 다 나보고 인사해요. 그래. 그리고 어떻게 나 아세요? 그러니까 새벽 설교 듣는데 천주교 교인이 왜 내 설교 들으세요? 그래. 신부님은 설교를 잘 못해요. 이러더라고. 목사님이 이제 그 사모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실 때가 있었는데 네. 이제 뭐 감기에 걸리셨다. 그럼 이제 기도해주면 감기가 낫는다던가. 약사 역할. 저는 사실 방송에는 쓰지 않았는데 네. 교회를 떠나거나 하느님을 떠나면 네. 망한다. 망한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던 피아노 반주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저기 길거리에서 노숙한다. 오. 교회를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 얘기에 사실 제가 오랜 그 교회를 다닌 신자라면 네. 조금 공포심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실제로 제가 만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떤 저주에 그렇죠. 가까운 그런 설교 내용을 들을 때마다 좀 네. 무서웠다고. 네. 저도 이번 취재하면서 좀 많이 알게 됐는데 교회 공동체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해서 그걸 몰라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대학 친구, 뭐 고등학교 친구, 사회 친구 이런 게 다 있는데 그 안에 계신 청년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떠나는 이유. 내 모든 생활, 인간관계가 이 다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보, 저기 PD처럼 만나지 마. 오! 이혼할 거야. 어!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와, 이거 충격받았어요. 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취재를 깊이 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놀랐죠. 명성교회 소유 부동산들을 이제 등기를 다 분석을 했는데. 그렇죠. 그게 나오죠. 특히 이제 그 세무사분들이나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 네. 이 명성교회가 명일동 주변을 정말 타운화하고 싶었구나라는 욕망이 읽힌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땅이 이제 뭐 몇 다시 1, 몇 다시 2, 몇 다시 3 이렇게 번지가 다 필지가 쪼개져 있는데 그렇죠. 그 땅들을 수년에 걸쳐서 하나씩 구입한 다음에 네. 하나의 필지로 통합을 한대요. 그 주변의 땅들이 다 그렇게 땅이 이쁘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명성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이 1년에 400억이래요. 네. 장사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돈이 그렇게 집중되는 곳이라면 네. 당연히 사람들도 몰릴 수밖에 없겠죠. 네. 전두환 대통령 각하 네 분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각하 네 분에게 우리가 꽃다발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2014년 3월 6일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김 목사가 대표 설교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두 날개로 높이 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님을 통하여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 국가조찬기도회. 네. 저도 그 이름이 참 이 재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몇 년 전에 그냥 보고 말았는데 장난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자료를 보는 순간 영상을 보는 순간 딱 들어왔어요. 국가조찬이라고 불릴 만한 게스트들이 온 거예요. 아 그럼요. 말 그대로 국가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의 규모인 거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당시 시절에는 그때도 논란이 되기도 했었어요. 국가조찬 기도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네. 무릎 기도를 하거든요. 네. 근데 역대 대통령 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 대통령이니까. 아... 한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특정 종교의 어떤. 무릎을 꿇는 건 좀 이상하다. 네. 그게 논란이 좀 된 적도 있을 정도로. 네.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거는 어쨌든 한국 교회에서는 큰 행사죠. 그 고백할 때, 간증할 때 시간에 보면 되게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목사님 사랑한다. 네. 두 문장을 연결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데 목사님은 사랑한다. 근데 이게 모든 간증에서 다 나오는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양육해주신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PD수첩이 작년 이후부터 되게 그 친절한 매체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많이 생각해요. 네. 저는 네. 그 과정 중에 이제 등신대가 네. 스튜디오 세트 안에 있는 한학수 앵커 옆에 딱 서 있습니다. 네. 네. 보면서 그냥 보다가 어? 저 가져와? 등신대 어떻게 구해왔습니까? 그 교인들이 얘기하시는 등신대가 진짜 존재하는가도 전 좀 의심스러웠거든요. 처음에. 네. 등신대가 있어? 설마. 예. 네. 근데 이제 인터넷 서치를 하다 보니 네. 그 김사환 목사님의 등신대를 제작했다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클라이언트 만났으면 광고해야죠, 당연히. 예. 네. 그 업체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그 등신대를 저희가 들고 나면 절도잖아요. 그렇죠. 절도잖아요. 어떻게 가져온 거야? 네. 저희가 제작을 했죠. 모조품. 네. 모조입니다. 진품은 아니고요. 서울서 제주까지 명성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저희가 리스트로 확인한 게 한 50여 곳이 있는 거고. 네. 그것들의 어떤, 그러니까 사실 시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그죠. 네, 그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일단 저희는 공시 가격으로만 이제 체크를 했고 네. 그게 약 1,600억 정도 된다. 그렇죠. 그런 것이었고. 근데 그게 공시 가격이니까 네. 시가로 따졌을 때는 훨씬 몇 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명성교회 소유의 부동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도 좀 문제긴 한데 네. 그 교회의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재정들의 처분, 뭐 관리 이런 것들의 최종 권한, 가장 큰 힘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거 목사님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근데 그 담임 목사 자리를 네. 이 김상환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이게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인 거죠. 이제 답이 나왔네요. 저 넓은 땅을 샀고 사유했는데 양도세가 없이 물려줄 수 있어요. 목사님, 저 MBC PD수첩의 서정문입니다. 저기 800억 비자금 어떻게 조성하시게 된 겁니까? 저기 800억 비자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기 외환 일반출 혐의 인정하십니까? 외환 일반출 혐의 인정하세요? 저, 목사님, 800억 비자금 어떻게 된 겁니까? 외환 일반출 혐의 인정하세요? 목사님, 800억 비자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는 끝까지 침묵했고 아, 때리시면 어떡합니까? 답 대신 돌아온 것은 폭력이었습니다. 무슨 말도 듣는다나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사실 이제 저희는 뭐 반론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네. 이제 어떻게든 만나서 만나야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분들의 입장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누구를 취재하든 간에. 네. 네. 근데 제 느낌에 그때 이게 굉장히 훈련된 듯한 느낌. 최소 경찰이나 어떤 전문 이런 쪽의 전문 직종에게서 배웠든지 그랬을 본인들이든지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이게 그렇게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경우는 전 또 처음이었기 때문에 네. 조금 아, 무섭다. 근데 그 와중에 그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많이 맞아보았지만 정말 세구나 여기는. 네, 여긴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네. 그 혼란의 도가니였거든요 정말. 네. 교인분들은 뭐 욕하시고 막 그랬었는데 그 사이에 김사만 목사님이 되게 여전히 웃음을 띠시면서 유유히 예배당으로 들어가시는 그 뒷모습. 네. 저는 좀 잊기 힘들어요. 잊기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제보 갖고 있는 내용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방송에는 빠져 있고 뭐 네.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쥐고 있는 게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추가 네. 취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그쵸. 쥐고 있어야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뭐 소송을 예고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소송 여하에 따라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조금 열려있는 상태죠, 지금은. 네. 네, 아, 여기 지금 저희 그 아실 들으신 분들도 그렇고요. 예, 주변 분들한테도 그렇고요. 강동구에 사시든지 아니면은 명성교회 땅은 전국 어디든지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나 이런 데서 예, 경험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PD수첩 쪽에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에 PD수첩 검색하시면 제보 위치는 바로 나옵니다.